안녕하세요. 달걀 꽃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달기 정원에 또 예쁜 아이들이, 풍성한 아이들, 가격, 착한 가격으로 또 보내드립니다. 달기 정원은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또 새로운 아이들, 엄청 통통한 아이들도 들어왔고요. 가격이 있는 아이들 가격을 좀 착한 가격으로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쭉 한번 보시고요. 여기 핑크 마녀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핑크 마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핑크 마녀, 지금 요거가 색깔이 살짝 빠졌죠. 원래 핑크 마녀는 요 색감으로 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저 색감을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핑크 마녀거든요. 이거는 이제 뿌리가 다 내린 상태에서 농장에서 가져오고 왔기 때문에 살짝 이제 그늘 쪽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색감이 살짝 빠졌어요. 이건 이제 금세 또 물이 들어오는 아이들이거든요. 이 아이들은 지금 다 뿌리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짝 폈어요. 우리가 수입을 갖다가 항상 소개하면서 요거가 이렇게 오므라들어져 있는 모습을 많이 봤었잖아요. 네, 요 핑크 마녀가 지금 뿌리가 다 활착이 되고 그늘 쪽에 있어서 색감은 조금 빠졌지만 이렇게 너무너무 예쁘죠. 뿌리 다 있는 아이들. 여기 20cm 풀분에 이렇게 가득 있는 아이들. 두수 많죠? 요게 1단, 2단 요 정도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한 바퀴 삥 돌려드렸고요. 요것도 마찬가지고 수입된 것도 보면은 여기 엄마 몸이 있으면 한쪽이 조금 더 두수가 많이 있더라고요. 요렇게 막 3단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잘 보이실까요? 그리고 한쪽은 항상 보면은 한쪽은 조금 두수가 덜 있더라고요. 뒤쪽으로 이렇게 뭐 조금 덜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아유, 요거 물들면 예쁘죠? 얄짱하게 금이 많이 들어가져 있으면 훨씬 더 예쁘죠? 아유, 예쁘죠? 요 아이들 4만원에, 핑크 마녀 뿌리 있는 아이들 4만원에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오, 너무 예쁘죠? 너무 괜찮죠? 요렇게. 항상 이렇게 오므리고 있는 아이들만 많이 소개를 해드리다가, 요렇게 활짝 핀 아이도 있습니다. 4만원에 요 아이들. 제품이에요. 이렇게 큰 아이들 보내드리고요. 수현도 이렇게 풍성하고 아주 깔끔하고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어요. 요게 20cm 풀분에서 한번 보세요. 아유, 너무너무 다 예뻐요. 얼굴 너무 예쁘죠? 깔끔하게 너무너무 예뻐요. 요 아이들 굳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이 조금 크더라도 사이사이에서 두수가 나오니까 두수는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얼굴도 요 사이사이에서 나오고요. 사이사이에서 자구가 나와서 이렇게 더 풍성한 아이들도 있고요. 물든 아이들도 있고, 얼굴은 너무너무 다 예쁘고요. 두수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요 아이들 물들이면 너무 예쁘겠죠. 요 아이들은 이제 22,000원 하는 아이들 오늘 20,000원에 할인을 해주셨습니다. 앞전에 22,000원에 다 판매를 했던 아이들인데, 요 아이들 새로 이제 입고가 되면서 요 아이들은 20,000원에, 오, 너무 괜찮죠? 이렇게 풍성합니다. 엄청 크고 풍성하고 너무너무 예뻐요. 이렇게 분갈이 해놓으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아르제가 들어져 있는데요. 아르제가 지금 여기 보면 15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한 중간 정도 굳혀졌다고 봐야 되겠죠? 완전히 초록초록은 아니고요. 요 정도 짧아지면서 색감이 살짝 물이 들어와져 있어요. 보이시죠? 어우, 요 색감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와져 있는데요. 15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두수는 이렇게 많고요. 요 어느 정도, 중간 정도는 다 붙여진 아이들로 보입니다. 요 아이들 가격은 2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셔요. 또 주문하시면 사장님이 전체적으로 사진 한번 찍어서 보내주시죠.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붙여진 아이예요. 레드크라우스도 철화하고 요 생얼하고 같이 있는 아이들이 들어져 있는데요. 요렇게 풍성하거든요. 12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두수가 엄청 많죠. 쌩얼이 이렇게 큰 아이들은 못 본 것 같아요. 네드 크라우스는 대체적으로 철화를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쌩얼이 풍성하게 있어요. 지금 살짝 목말라서 그 통통한 맛은 없는데요. 철화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철화는 굳혀져야 되겠죠. 입장이 조금 굳혀져서 통통해지면 빨갛게 물들면 정말 예쁘거든요. 이렇게 네드 크라우스가 군생으로 두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은 많이 못 봤어요. 이 아이들도 조금 더 굳혀져서 가을에 빨갛게 물들면 훨씬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이거든요. 아마도 철화가 풀려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이렇게 군생으로 네드 크라우스 빨갛게 물들면 훨씬 예쁠 것 같아요. 엄청 많죠. 자구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가격은 전체적으로 철화나 네드 생얼이나 가격은 10,000원에 똑같이 소개를 해드립니다. 화이트 엔젤은 몸값이 살짝 있는 아이잖아요. 몸값이 있는 아이죠. 지금 요거 육두로 되어져 있고요. 묵은등이죠. 목대는 목질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보면은 육두도 넘는 아이들도 있고요. 화이트 엔젤은 살짝 몸값이 있는 아이인데 이렇게 묵은둥이들 두수가 많은 군생이 거의 화이트 엔젤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가격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렇게 군생으로 묵은둥이 한번 찾아보시면 요거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핑크색에 모양 백분에 이렇게 색감이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들, 다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가격은 40,000원에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큰 아이들 40,000원 합니다. 아메치스가 이렇게 큰 대품들이 들어져 있어요. 이거 20cm가 될까요? 넘을까요? 이렇게 큰 대품 한번 멀리서 보셔요. 이렇게 깊이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얼굴이 또 더 크게 통통하게 이 아이들이 형성이 되는 아이들이잖아요. 목대 한번 보셔요. 목대 이렇게 굵게 되어져 있어요. 이제 조금 더 다져지면은 지금은 성장할 때니까 그래도 조금은 더 큰 것 같아요. 완전히 떼글떼글하게 너무너무 예쁘죠. 햇빛이 조금 강하게 비치죠. 이 아이들 가격은 40,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앞전에 이 아이들 50,000원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런 아이들은 가까이 사시면은 오셔서 또 데려가면은 아무래도 이 얼굴이 조금 덜 떨어졌겠죠. 입장이 이렇게 살짝 내려온 이 수영도 있으니까는 입장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한번 나오셔서 구입을 하셔도 좋을 듯 하고요. 농기시마 요 아이들 새로 또 입고가 되었는데요. 오, 너무 좋은 아이들이 입고가 되었는데요. 요 아이들은 10cm 필분에서 풍성합니다. 얼굴도 크고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이 제 입고가 되어졌어요. 아주 큰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는데요. 오, 너무 괜찮아요. 물도 많이 올라왔죠. 요 매력적인 색감이죠. 완전히 화려한 것보다는 얼굴도 예쁘고 충수도 이렇게 많고 얼굴도 큰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어요. 가격은 12,000원에 요 아이들 소개를 해드립니다. 호리즈는 가격은 8,000원에 보내드립니다. 호리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빨간 포트 사이즈에 들어져 있는데요. 이 아이들 호리즈는 이 정도 굳혀졌으면 많이 굳혀진 거죠. 얼굴은 이렇게 예뻐요. 요거 이제 분갈이 해놓으면 얼굴이 다시 이렇게 잘 잡히면 예쁠 것 같아요. 여기는 풀분 사이즈에서 이렇게 얼굴이 활짝 다 못 핀 얼굴인데 무거워져야 이런 얼굴이 나옵니다. 뽀얀 백분이 있으면서 핑크색으로 물들면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 오, 너무 괜찮아요. 이렇게 기분 좋으면 하나가 자구가 나와서 삼두도 있습니다. 8,000원이면 호리존도 살짝 몸값이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8,000원이면 엄청 가격 착하죠. 이렇게 많이 굳혀지면서 핑크색하고 뽀얀 백분이 있어서 너무너무 예뻐요. 요 색감, 초록색도 아니고 요 색감이 너무너무 고급스럽고 예쁜 아이들이잖아요. 요 아이들이 있어요. 오닉스 철화가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이 들어져 있어요. 15cm 필분에 들어져 있고요. 오닉스 철화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매니아 분들한테 인기가 정말 좋았죠. 없어서 판매를 못했을 정도고 오닉스 철화가 처음에 나올 때 10만원, 8만원 이렇게 다들 소개를 해드렸을 때 작은 아이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기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은요. 조금 작고 조금 크고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전
전체적으로 해서 35,000원에 거의 이제 특가로 35,000원에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쭉 보셔요. 15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철화만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철화하고 생얼이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어요. 오닉스 철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목대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자라나 봅니다. 생얼은 목대로 이런 느낌으로 있어요. 이렇게 항상 소개할 때 이런 모습들을 더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목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이런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예쁘죠? 이거 예쁜데요. 굳히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예, 묵은 둥이라서 굳혀지면은 물들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요. 이런 느낌도 있어요. 이렇게 큰 느낌도 있고요. 흑사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두 가지 타입으로 들어와져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앞전주에 소개를 해드렸던 아이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12cm 풀분에서 요 정도 두수가 나오는 아이들. 요거는 뿌리가 있는 상태이거든요. 뿌리가 있어서 요 아이들이 활착이 되어서 훨씬 예쁘죠. 이렇게 색감도 훨씬 예쁩니다. 요 아이들도 이제 뿌리 활착을 해서 이렇게 얼굴을 피면은 요 아이들도 이렇게 예쁜 색감, 매력적인 색감이 나오죠. 요거는 이제 1편에서 제가 요거 앞전주에 요 18,000원에 요 아이들도 소개를 해드렸어요. 뿌리가 있는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고, 요 아이들이 이렇게 큰 아이들이 대품들이 요 수입이 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쉬어보니까 70개가 넘는 아이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여기 사이즈 보면은 이렇게 넓습니다. 한 23cm에서 25cm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크게 되어져 있고요. 일단은 뭐 사이즈보다는 이 아이들이 두수가 엄청 많아요. 요거는 이제 두수가 조금 작다 하면은 얼굴은 조금 크겠지요. 그래서 뿌리 활착을 해서 요 아이들이 자리 잡으면 훨씬 더 예쁠 거고요. 이거에 수입이 된 지 지금 한 3일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아이들은 까라솔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입이 되면서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들은 요 뒤쪽으로는 이렇게 조금 깜짝해 될 수도 있어요. 서로 부딪히면 요 아이들이 이렇게 깜짝이 되잖아요. 까라소리. 그러듯이 요 아이들도 그런 좀 스타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뒤쪽으로 이렇게 수입이 되면서 이렇게 부딪힌 부분들은 이렇게 살짝 시커멓시커멓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요 아이들은 지금 현재 뿌리가 없는 상태이고 덥기 때문에 요 아이들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요 아이들은 여기에서 살짝 보관을 하셨다가 받으시게 찬바람 났을 때 받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관을 해서 찬바람 날 때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또 그렇게도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큰 아이들은 항상 5만원에 앞전에 이보다도 살짝 얼굴이 작은 두수가 좀 작은 아이들 5만원에 판매를 했었죠. 요 아이들은 그 대신 이제 두수가 많기 때문에 얼굴은 조금은 작을 수는 있지만은 요 아이들 4만원에 정말 착한 가격으로 특가로 해서 보내드립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애완용 속 아이들이 많이 입고가 되었어요. 또 소아라는 아이는 또 처음 보는 아이네요. 오, 너무 괜찮은데요. 색감이 요 아이 지금 물은 빠진 상태인데 조금 매력적인 색감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화이트 드레스라는 아이도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화분은 빼고 식물만 뽑아서 보내드립니다. 요 아이들이 지금 수입이 되어진 상태라서 전체적으로 요 아이들이 뿌리가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임시로 이제 화분에 심겨져 있는 상태이니까 요거 식물만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녹두 빙수금은 4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오, 요거 두수 엄청 많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뿌리 내리면서 활짝 되고 요거 하엽 정리를 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바퀴 돌려볼게요. 두수가 이렇게 많아요. 엄마 몸에서 두수가 다 나온 아이고 요거 사이에서도 또 두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한번 삥 돌려볼게요. 이게 녹두 빙수금이라는 아이는 요런 색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살짝 핑크색도 도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핑크색이 이제 살짝 올라오기도 하더라고요. 이미지 찾아보니까는 약간은 이제 핑크색이 올라오기도 해요. 예쁘죠? 이거 아주 시원시원하게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빙수금, 녹두 빙수금이라는 아이예요. 이렇게 두수 이렇게 많아요. 아, 대품이에요. 요 아이들 있어요. 45,000원에 있고요. 하나하나는 이제 또 20cm가 넘는 아이들이니까 하나하나는 또 주문하시면 사장님이 사전 찍어서 전체적으로 다 보여드릴 거예요. 녹두 빙수금이 45,000원에 이렇게 들어와져 있어요. 전체적인 모습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크죠? 대품이에요. 큰 아이들이 있고요. 소화라는 아이가 들어져 있는데요. 소화는 가격은 6만원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네요. 그것도 20cm가 훨씬 넘습니다. 입장이 이 아이들은 둥글둥글 하면서 크게 되어져 있죠.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이 아이들이 수입이 되어서 얼굴이 제대로 다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고, 이렇게 서로 활짝 피면 너무너무 다 예쁜 얼굴들이죠. 이렇게 예쁩니다. 예쁘게 생겼죠. 얼굴이 이거 이렇게 예쁘게 생긴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색색이 어쩜 이렇게 다 다를까요? 요런 뭐 핑크 마녀나 이런 것처럼 여기 가운데 녹이 들어가져 있다든가 그러는데, 요거는 또 반대로 이렇게 녹이 바깥으로 들어가져 있네요. 색감은 지금 이 색감인데, 저도 완전히 이미지는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색감 참 예쁠 것 같고, 요거 둥글둥글하니 로제트가 참 예쁠 것 같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셔요. 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엄마 몸에서 삥 둘러서 자구가 다 나오진 아이들이에요. 여기도 보면 여기 이렇게 자구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돌아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얼굴 예쁜 것 좀 보세요. 이렇게 예쁩니다. 특별하죠. 완전히 특별한 것 같아요. 요런 모습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아이들 6만원에 소아라는 아이를 소개를 해드리고요. 화이트 드레스라는 아이예요. 이름 아주 멋있는데요. 화이트 드레스예요. 이 아이는 얼굴이 엄청 커 보이죠. 입장도 이렇게 크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완전히 다져질 건지 다져지어도 얼굴이 이렇게 크게 남아져 있을 건지 이런 모습이에요. 화이트 드레스는 또 처음 들어봅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삥 둘러서 한번 가볼게요. 요도 목대가 이렇게 있으면서, 요거 얼굴 한번 보세요. 요것도 가운데가 녹이 들어가져 있고요. 예쁘네요. 요 아이도 목대는 이렇게 두껍게 되어져 있고요. 자구가 목대에서 이렇게 다 나와진 아이들이에요. 요거를 어떻게 다 크나, 또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또 키워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화분은 여기에다가 지금 심겨져 있는 상태이고, 화분은 가지 않고 이거 화이트 드레스만 뽑아서 아직 뿌리가 없는 상태예요. 이렇게 이것만 간다고 합니다. 요거는 살짝 이게 진한 색감이 나오는 거 보니까 메두샤 색감처럼 이런 느낌이 살짝 있네요. 이렇게. 팅커벨은 이 아이가 10,000원에 들어져 있어요. 아유, 요거 보세요. 동글동글 해가지고 이렇게 굳혀졌어요. 핑크색만 올라오면 되겠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얼굴인데요. 아직은 색감이 완벽하게 들지가 않아서 색감은 이런 느낌으로 있는데, 일단은 노제트가 아주 반질반질하게 너무 귀엽게 생긴 아이들이고요. 핑크 여왕도 이렇게 큰 아이들이 있어요. 핑크 여왕도 정말 많이 또 구입을 하셨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뿌리가 뭐 실뿌리죠. 큰 뿌리들은 다 있으면서 요 아이들이 수입이 되었기 때문에 큰 뿌리는 있어요. 잔뿌리가 아직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2주가 넘었고 3주가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핑크 여왕은 이렇게 세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요 아이는 가격은 5만원 하고요. 샤넬이 있어요. 샤넬이 이것도 수입이 되면서 아직 얼굴 형태를 못 잡았죠.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어요. 요것도 샤넬도 정말 예쁘다고 합니다. 살짝 웨이브가 한 번씩 있죠. 여성스럽게 색감도 참 예쁘게 생겼어요. 진한 색감으로 요런 모습도 있어요. 얼굴이 아직 뿌리가 다 안 내리면서 얼굴이 잡히지는 않았는데요. 샤넬이 가격은 45,000원에 이렇게 세 포트가 있습니다. 샤넬은 이렇게 조금 더 진한 색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맑은 진한, 메두샤 같은 경우에는 진한 색감이지만 이거는 조금 밝은 톤, 요 핑크로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샤넬이 4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미스진도 있는데요. 미스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물들었을 때, 부분 등이 됐을 때 정말 또 고급스러운 아이죠.
뽀얀 백분의 핑크색 있는 아이고요. 요 아이는 15,000원에 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두로 이렇게 크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요거가 남아있어요. 이너미스가 가격은 2만원에 요 많이 무거워진 아이죠. 여기 안쪽에 보면은 구근이 이렇게 있으면서 자구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더 무거워지면 요거 가운데 더 진한 목대 형성처럼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이 아이들도 노란 꽃이 피면 예쁘죠. 요런 이너미스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퍼플 소톤도 가격은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두로 되어져 있고요. 요거 분질을 했는데요. 분질을 하고 자고 나왔어요. 이렇게 퍼플 소톤은 이제 다시 물 들어주면서 진한 색감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에요. 묵은둥이에요. 이렇게 층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에요.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토레즈는 가격은 1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묵둥이죠. 이 아이들도 이렇게 입장이 아주 많이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에요. 1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요거 화이트 엔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화이트 엔젤 무거워진 아이들. 무거워져서 이렇게 예뻐요. 이 아이들은 가격은 이 아이들이 얼마였을까요? 자막으로 보내드리고요. 크리스페이트 뷰티인데요. 가격은 5만원에 이 아이들이 있습니다. 무거워진 아이들이죠. 엄청 가격. 예전에 비하면 엄청 착하죠. 지금 워낙에 다 가격들이 착합니다. 무거워져서 통통해져서 이 정도 나와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아이시 핑키가 가격은 25,000원에 있습니다. 묵은둥이인데요. 완전히 묵은둥이거든요. 또 아이들은 요 층수도 많으면서 이렇게 얼굴이 너무너무 예쁘게 다 잡혀져 있어요. 물만 들면 요 아이들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죠. 아이시 핑키 2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핑크 엘프도 가격은 10,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핑크 엘프가 이렇게 지금은 요 얼굴이 조금 성장 단계에서는 커졌는데 여름에도 요 색감을 유지를 하고요. 완전히 물들었을 때는 이보다 완전히 핑크색, 전체적인 핑크색을 또 띄고 있죠. 요 아이들도 가격은 이렇게 10,000원 합니다. 요렇게 사두도 있고요. 오두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셔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요 아이들은 지금 여기 15cm 풀분에서 굳혀져 있기 때문에 요 아이들은 조금 좁은 화분에 모아서 심어주시면 훨씬 더 예쁜 모습을 할 것 같아요. 네드탑도 가격은 10,000원 합니다. 요렇게 기본 풀분에 있지만 요 아이들 묵은둥이라 요렇게 층수도 많고 얼굴 이렇게 커요. 큰 얼굴을 가지고 있거든요. 요 아이들 보세요. 여기 삼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큰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조금 두수가 많으면 얼굴은 살짝 작기도 합니다. 샤프테에도 가격은 14,000원에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입고가 되었는데요. 두수가 이렇게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얼굴은 이제 통통하게 굳혀지면서 얼굴은 조금은 작아지죠. 이렇게 얼굴은 요 정도 이제 작아지면서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이에요. 얼굴 이렇게 큼지막하게 두수가 더 많으면 얼굴은 조금 작지요. 두수가 조금 크면 얼굴이 조금 크면 두수는 좀 작죠. 이렇게 이쁜 아이들 14,000원에 있고요. 화이트 소울도 가격은 9,000원 합니다. 화이트 소울이 이렇게 외두로도 있어요. 외두도 있고요. 이두로도 되어져 있는데요. 요게 자구가 나와서 이두도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외두로 보면은요. 이 아이들 완전히 굳혀졌을 때는 통통하죠. 동글동글해서 통통합니다. 아무래도 입장이 짧아지면서 통통하니까 우아래 요 간격도 통통하게 다 채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 모습하고는 또 이런 입장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가격 9,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텐트라잼은 가격은 10,000원 합니다. 이 아이들 9cm 풀분해서 이렇게 붙을수도 많아요. 많이 굳혀져 있죠. 이 아이들 입장도 짧아지게 많이 굳혀져 있어요. 이렇게 빨갛게 올라옵니다. 엄청 빨간 색감으로 물이 드는 아이들인데요. 다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예쁘게 수영이 다 잡혀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예쁘죠? 빨갛게 물만 들어오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10,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블루 엘프도 요거 기본 풀분에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블루 엘프가 뭐 기본적으로 항상 많이 나오죠. 요거는 요렇게 기본 풀분에 있는 아이들 두수가 이렇게 많이 있네요. 요 아이들은 가격은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게 살짝 이제 빨간 톤이 올라오기도 하네요. 그 다이아도 가격은 28,000원에 있어요. 굳혀져서 요 아이는 더 유별나게 더 통통합니다.
이렇게 통통하게 더 많이 더 굳혀진 아이인데 자구를 품고 있네요. 28,000원 합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조금 더 이 아이들도 굳혀지겠죠? 이것도 굳혀지겠죠. 이 아이가 우선 먼저 환엽식으로 이렇게 통통하게 굳혀져 있어요. 2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레드 데블스도 가격은 7,000원에 있습니다. 이 레드 데블스도 이거 빨갛게 예쁘게 물들었고 여기서 굳혀지면서 이것도 아주 통통하게 되어져 있어요. 예쁘죠?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요. 이렇게 통통하게 예쁘게 굳혀지고 있는데요. 레드 데블슨 가격은 7,000원에 있습니다.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솜니엄도 많이 굳혀지고 있는데요. 가격 9,000원에 정말 가격 착하게 나왔었죠. 솜니엄도 이렇게 있어요.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이두로 되어져 있네요. 이렇게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솜니엄 9,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슈가 베이비 10,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거 엄청 크죠? 얼굴도 크면서 충수가 많아서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겠어요. 얼굴은 조금은 이제 굳혀지면서 조금은 작아지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큰 얼굴들은 조금 크게 남아져 있더라고요. 뮤즐리가 가격은 12,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12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요것도 이제 얼굴은 조금 입장이 짧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무거워진 목대로 보이거든요. 성장 단계에서 얼굴이 이렇게 커진 것 같아요. 얼굴 크면은 요 아이들 입장 수도 많아서 붙여졌을 때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뮤즐리가 가격은 12,000원에 3두, 요 아이는 4두네요. 많이 굳혀지면서 요 아이들 4두로도 있어요. 12,000원 하고요. 요 둥근잎 비치리대도 있어요. 요 아이들도 약간은 뭐 밑에 보니까 적신군생으로 되어져 있는데 얼굴 너무너무 예쁘게 3두가 잡혀져 있죠. 오, 예뻐요. 요 아이들은 이제 또 목대가 조금 길게 올라가면서 요 아이들이 성장을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밑에 적심군생이기 때문에 요 아이들은 이제 마사로도 조금 가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목대가 올라오기 전까지 이렇게 예쁘게 몽글몽글하게 이렇게 굳혀진 아이들로 키우시다가 이제 여름 돼서 성장할 때만이 또 목대가 살짝 올라가기도 합니다. 예쁘죠?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 가격 10,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황홀한 연꽃도 들어져 있어요. 12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언제나 황홀한 연꽃도 이렇게 굳혀져서 두수가 많은 아이들이 항상 들어오죠. 이렇게 완전히 굳혀지면 더 요거 진한 색감으로 물이 들고 통통해지죠. 요 아이들도 많이 굳혀지기는 했어도 요보다는 살짝 덜 굳혀진 것 같아요. 요 아이들도 굳혀지면 예뻐요. 12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가격은 10,000원에 또 소개를 해드리고요. 얼굴이 이렇게 예뻐요. 크게 되어져 있으면서 충수도 많으면서 요런 맑은 이렇게 예쁜 얼굴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끝 라인 쪽으로 빨갛게 물들면 훨씬 예쁘겠죠. 요런 맑은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얼굴도 크면서 이렇게 무거워지니까 얼굴이 이렇게 예쁘게 잡혔어요. 너무 괜찮은데요. 12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3두나 2두로 되어져 있는데 가격은 이 아이들이 10,000원 합니다. 너무 괜찮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10,000원에 있고요. 이렇게 또 예쁘게 되어진 샴페인. 샴페인이 굳혀져서 완전히 물들었을 때는 이렇게 예쁘거든요. 여기에다 또 피멍까지 들면 훨씬 더 예쁘거든요. 요 샴페인이 가격은 10,000원 합니다. 2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외두는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네요. 2두는 이렇게 있습니다. 2두는 조금 이제 물이 들어와야 되겠죠. 2두도 있고요. 요 아이들도 많이 굳혀지면서 조금은 통통해졌고요. 이렇게 조금 입장이 긴 아이들은 통통하게도 굳혀지겠죠. 외두도 이렇게 큽니다. 요 아이들도 10,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너무 괜찮죠. 요 12cm 풀분에 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굳혀졌어도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꽤 큰 아이들이에요. 너무 예쁜 이런 모습이 있고요. 모닝뷰도 가격은 10,000원 합니다. 3두도 있고요. 2두도 있고요. 2두가 얼굴이 이렇게 크게 되어져 있어요. 3두. 자고 하나 나오면 3두가 되죠. 대체적으로 2두가 있으면서 이렇게 3두가 있어요. 모닝뷰가 이렇게 먼저 와서 굳혀진 아이들은 이런 모습으로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3두가. 굳혀진 아이가 3두가 한 포트가 남아져 있거든요. 이렇게 이 아이들도 새로 들어온 아이들도 얼굴이 엄청 커요. 충수도 엄청 많거든요. 이 아이들 굳혀보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10,000원에 착한 가격으로 들어와져 있습니다.
온슬로우가 가격은 10,000원 합니다. 이것도 12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얼굴 이렇게 많이 굳혀졌죠. 두수도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제 조금 더 지금 안쪽에서 더 층수가 생기고 있죠. 이 아이들이 층수가 더 많아지면 훨씬 더 예쁜 얼굴을 하죠. 온슬로우는 다 아실 거예요. 요보다 이제 층수가 조금 더 많아지고 조금 무거워지면 요보다 색감이 약간은 노르스름한 색감을 나타내면서 너무 예쁘거든요. 요 아이들이 지금 10,000원 합니다. 엄청 가격 착하지요. 너무 괜찮지 않나요? 요렇게 예쁩니다. 요것도 두수가 이렇게 많아요. 가격 10,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에이핑크 10,000원에 소개해드렸죠. 요 에이핑크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붙여주면 더 맑은 톤이 되겠죠. 10,000원에 2두도 있고요. 3두도 있어요. 10,000원에 에이핑크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이게 통통해졌고요. 노제트도 큽니다. 층수도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고요. 허니핑크가 가격은 16,000원에 이런 군생이 있어요. 오, 색감 예쁘게 물들은 것 좀 보세요. 허니핑크가 조금 일찍 물이 드나 봅니다. 채널에서도 보니까 허니핑크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허니핑크 저도 외두로 그때 한 3년 전에 심었는데 지금은 군생으로 이렇게 나와져 있거든요. 예, 요거 이제 입장이 더 짧아지죠. 짧아지면서 통통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벌어지면서 그 통통한 그런 느낌을 잘 아실 거예요. 허니핑크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우, 이렇게 예쁜 군생이 가격은 16,000원. 엄청 착하죠. 사두도 있고요. 외두도 있어요. 외두가 이제 멋있게 하나로 키워보실 분들은 요 외두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2두, 3두로 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세요. 다 예쁘죠? 다 예쁘게 생겼어요. 요거는 이제 12cm 풀분에 이렇게 가득 넘치는 아이들입니다. 아르제가 이렇게 예쁘게 물든 삼두가 딱 한 포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포트가 있는 아이들 웬만하면 보여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한 포트가 예쁘게 물든 아이 10,000원에 한 포트가 있습니다. 아레나스도 가격은 이 아이들이 20,000원에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약간은 뭐 이런 화상 자국이 있는 것 같아요. 보이시죠? 이런 게 하나씩 있네요. 여기 위에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레나스 20,000원에 많이 무거워지고 얼굴도 크면서 입장수도 많이 생기면서 이렇게 노제트를 딱 잡고 있는데 여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소개만 해드립니다. 누돌프는 요 가격 10,000원에 요 삼두도 있어요. 많이 무거워져서 색감은 살짝 바뀌었죠. 요 아이들도 지금 굳혀지고 있어요. 요거 색감이 살짝 바뀌려고 하고 있고 노제트 이렇게 동그랗게 잡히고 있습니다. 두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도 들어져 있는데요. 요 아이들도 같이 다 같이 10,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스타마크도 가격은 10,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2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많이 굳혀지면서 이렇게 살짝 젤리 타입으로 투명하게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바뀌면서 약간은 투명한 느낌으로 바뀌면서 핑크색하고 뽀얀 백분이 있으면 참 고급스러운 아이들이죠. 이렇게 이 10,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먼노가 또 이렇게 많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먼노는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 아이들 많이 통통하게 굳혀진 아이들이죠. 12cm 풀분에 있고요. 12cm보다 이렇게 더 풍성합니다. 3두도 있고요. 3두도 있어요. 이렇게 3두 있고요. 2두하고 3두하고 요 아이들은 두를 때마다 2두, 3두가 섞여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도 크고 작고 이렇게 모습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이제 굳혀지면서 조금은 속도감이 있어서 조금은 다른 느낌 이렇게 있어요. 풍성하죠. 12cm 풀분에서 15,000원에 먼노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란타가 항상 요 12cm 풀분에서 요 정도 두수가 되는 아이들 요보다 이제 물들면 훨씬 더 예쁘죠. 요 아이들은 가격은 10,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란타도 가격 12cm 풀분에 있는 아이들 10,000원에 소개해드리고요. 젤다가 가격은 12,000원에 요 12cm 풀분에서 이렇게 가득 있어요. 손톱도 이렇게 길쭉하게 있으면서 아주 멋있죠. 이렇게 멋있어요. 요 아이들이 좀 굳혀지면서 이렇게 젤리 타입으로 더 굳혀지는 것 같아요. 소마 젤란하고도 많이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소마 젤란이 요 멋있게 외두로 되어져 있었는데 여기 자구가 양쪽으로 나오면서 얼굴이 살짝 줄어들면서 약간 찌그러드는 것 같아요. 소마 젤란이라는 아이도 있어요. 벤바디스도 이런 아이들 12cm 풀분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굳혀지면 이렇게 예뻐지죠. 대체적으로 요즘 많이 소개해드리는 아이들을 이렇게 신입들을 더 많이 소개를 해드리죠. 붙여지면 이 아이들도 너무 색감 예쁜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 가격이 안 적혀져 있습니다. 피어리스가 이 아이들 많이 좋아들 하셨어요. 피어리스 다 들어와서 다 빠지고 이렇게 이제 레프트가 남아져 있는데요. 2두로 되어져 있고요. 붙여졌죠. 외도 한번 보세요. 피어리스가 이런 피어리스가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12cm 풀분에서 이렇게 가득 있는 아이들 붙여졌어요. 통통해졌죠.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합니다. 집시도 이 아이들이 풍성한 아이들이 또 제 입고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집시가 또 많이 소비가 되어서 이 정도 네포트 정도 남아져 있네요. 2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자구가 조금 더 특별히 많고 풍성한 아이가 있고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두수가 아주 많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네포트가 있는데 가격은 22,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 청키는 있던 아이죠. 가격은 40,000원에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살짝 농화분에 모아서 심어주시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밑에 넓은 화분에 있어서 폼이 조금 들라죠. 가을에 핑크색으로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겠죠. 요거에 까멜리아도 요즘은 뭐 작은 아이들 좀 가격 착하게도 나오죠. 처음에는 요게 이제 까멜리아도 큰 대품으로 해서 4만원 5만원에 나왔던 아이예요. 그때만 해도 요게 까멜리아가 요 정도 되는 아이 4만원에도 착하게 나왔다고 했는데 요즘은 더 착하게 접심으로 해서 더 착하게 많이 나오죠. 요거 예전에 거 묵은둥이 4만원에 있고요. 헤들리가 아직 물은 들지는 않았는데 묵둥이죠. 이렇게 4만원에 있습니다. 4만원에 오 이렇게 큰 아이들 묵둥이가 있고요. 화이트 스노우가 요 아이들이 있어요. 묵은둥인데 요 아이들이 남아져 있어요. 25,000원에 있습니다. 목대 한번 보셔요. 목대는 꽤 두껍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다져져서 이렇게 예쁘거든요. 신입들도 가격은 착하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요 묵은둥이. 묵은둥이가 되면 노제트도 예쁘고 물 들으면 물도 아주 예쁘게 됩니다. 2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벨루스가 있어요. 벨루스도 두 포트가 남아져 있는데요. 23,000원에 소개해드렸죠. 이렇게 성장을 해서 이렇게 예쁜 모습이에요. 요 아이들도 물 들면 진한 자주색? 그 정도 물이 들죠. 꽃 피면 최고로 예쁜 다육이 중에 꽃이 제일 예쁘죠. 또 벨루스나 아니면 비바첼레 이런 아이들이 꽃이 다육이 꽃 중에서 또 너무너무 예쁘다는 아이죠. 23,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백화시즈가 있어요. 백화시즈가 요 12cm 풀분에 요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는데요. 가격은 40,000원에 들어와져 있어요. 백화시즈가 이런 군생은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큰 엄마 몸에서 빙 둘러서 자구가 있습니다. 이쪽 한쪽은 없지만 이렇게 자구가 빙 둘러서 있네요.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한쪽은 없고 이렇게 앞에 옆쪽으로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꼭 만들어 놓은 것처럼 좀 이렇게 자구가 나왔을까요? 예쁘죠? 이 아이들 백화시즈는 살짝 몸값이 있습니다. 나오지도 잘 안 하면서 이렇게 군생이 몸값이 있네요. 40,000원에 있습니다. 40,000원에 요 조금씩은 수영이 다른 모습으로 백화시즈 40,000원에 소개해드리고요. 샤몽은 가격은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게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3두도 있고요. 5두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셔요. 빼곡하게 있는 아이들 가격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 빨간 포트 사이즈에 있고요. 미싱류도 가격은 아이들이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2두 이상으로 다 되어져 있어요. 여름에도 굳혀져서 요 색감을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또 앞전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 아이들이 또 입고가 되어진 아이들이에요. 콜로라타 요 SP로 되어져 있는데요. 가격은 요 아이들이 10,000원 합니다. 빨간 포트 사이즈에 들어져 있고요. 콜로라타 SP로 되어져 있어요. 요렇게 약간은 뭐 블랙 사바스 이런 아이들도 살짝 닮은 것 같아요. 콜로라타 기본적으로 모양은 나오지만은 이렇게 살짝 닮은 그런 느낌도 있네요.
나팔마가 투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이렇게 그다란 아이들 12cm 풀분해서 가격이 만원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많이 좋아하죠. 나팔마가 몸값이 있던 아이들이잖아요. 굳혀지면은 이렇게 더 통통해지고 아주 예쁜 얼굴을 하거든요. 새로운 형성이 되면서는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길쭉한 입장이 이렇게 되어져 있죠. 네, 새로 나오면서는 통통하게 예쁘게 나옵니다. 블랙스완 같은 경우에는 요 12,000원에 2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세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플로리디티도 가격은 만원 합니다. 요거 2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빨갛게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죠. 아라베스크가 이렇게 예쁘게 빨갛게 물들어져 있어요. 이 아이는 조금 더 들어야 되겠지만은 2두로 되어져 있고요. 많이 굳혀진 아이들이죠. 총수는 이 정도 돼요. 만원에 2포트가 남아져 있네요. 라비두스 가격은 16,000원에 있습니다. 16,000원에 이 아이들 12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3두로 되어져 있어요. 라비두스는 이제 입장이 조금 작으면서 촘촘하게 이렇게 많이 있어요. 오두도 있고요. 이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이 듭니다. 그게 너무너무 예쁜 모습. 약간은 조금 더 매력적인 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예쁘죠? 예쁘게 촘촘하게 입장이 있는 아이들 16,000원에 드리고요. 너후 백금인데요. 가격은 12,000원에 있습니다. 12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여기 5두도 있고요. 4두도 있어요. 4두, 5두로 있는데요. 여기 형광 핑크로 먼저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많이 다져져서 입장이 많이 짧아졌죠. 굳혀졌죠. 요렇게. 예쁜 모습을 합니다. 4두, 5두로 되어져 있어요. 요 아이들은 뭐 또 자구가 더 품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2cm 풀분해서 요 아이들 너무 가격이 착해서 또 예쁘죠. 착하고 예쁩니다.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나나 후쿠미니도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을 만원에 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 아이들은 들을 때마다 조금씩은 가격은 변동이 있는 듯 해요. 이렇게 12cm에서 이렇게 굳혀진 아이들이 만원에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또 들어와져 있고요. 조금 몸값이 있게 들어온 아이들도 있어요. 그때그때 시세는 조금씩은 다르게 들어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조금 더 굳혀져야 되겠지만 다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 가격은 착하게 만원에 있습니다. 사랑미인도 요렇게 세포트가 남아져 있는데요. 요 아이는 물고파합니다. 이렇게 조금 더 물 안 고파 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통실하게 예뻐요. 요 가격은 만원에 세포트가 남아져 있네요. 문수톤도 가격은 12,000원 합니다. 요 3두로 되어져 있고요. 3두도 조금 더 나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통실합니다. 많이 굳혀졌죠. 목대 보면은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부근둥인데 이렇게 통실하고 예뻐요. 요 아이들도 완전히 대품 묵은둥이로 키우면 요 아이들도 몸값은 거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요 핑크색으로 물들면 훨씬 예쁠 것 같죠. 입장이 크고 통실해서 물들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피치스 앵크림도 요 아이들도 꾸준하게 나오는 아이들이죠. 지금 12cm 풀분해서 이렇게 5두도 있고요. 6두도 있어요. 이렇게 꽃 모양으로 예쁘게 활짝 핀 아이들. 가격은 만원 합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5두도 있고요. 6두도 있는데 꽃처럼 이렇게 펴져 있을 때가 개인적으로는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쁘잖아요. 나비처럼 이렇게 살짝 펴져 있는 모습이네요. 블랙스완이 이번에 또 새로 입고가 되었네요. 블랙스완 세포트 남았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블랙스완은 이렇게 3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또 재입고가 되어진 상태예요. 블랙스완도 이렇게 물들면 블랙스완은 예전에는 몸값이 거의 했었죠. 이보다는 이제 빨간 톤보다는 조금 더 진한 색감으로 물이 들고 고급스러운 아이죠. 요 블랙스완도 12,000원에 12cm 풀분해서 3두나 4두로 5두로도 되어져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새로 입고가 되면서 12,000원에 입고가 되어져 있고요. 블루 엘프가 12cm 풀분에 있는 아이들 들어져 있어요. 가격은 만원에 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만원에 요 아이들 이렇게 되어진 아이들이 있어요. 12cm 풀분해서 얼굴 이렇게 예쁘게 굳혀진 아이들 예쁘죠.
예쁘네요. 이 아이들 그대로 붙여지면 너무너무 예쁘겠어요. 10,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맵이나도 12cm 풀분해서 이렇게가 다 붙여진 아이들이에요. 입장 짧아졌고 입장 수도 많죠. 다 붙여진 아이예요. 가격은 10,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너무 괜찮은 아이들이 12cm 풀분해 정말 또 인기 12cm 풀분 또 인기가 올라갑니다. 12cm 풀분해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와져 있고요. 수연이 이렇게 물들어서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 있네요. 수연이 이번 주에 조금 많이 들어져 있거든요. 요거 나비처럼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굳혀져서 목대도 이제 많이 굳혀져 있네요. 너무 예쁜 아이들. 근데 가격이 적혀져 있지는 않는데요. 제가 가격은 자막으로 넣어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또 형성이 되어진 아이도 있어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네요. 수연이. 그래서 수연은 항상 또 이렇게 소개해 드릴 때 제 구매율이 높은 아이 중에 하나죠. 너무너무 예쁘죠. 꽃 모양으로 이렇게 예쁩니다. 새로 나오면서 입장이 나오면서 이렇게 형성될 때 참 예쁜 것 같아요. 수연이 요 아이들이 또 있어요. 투포트 밖에는 남아 있지 않고요. 가격은 제가 넣어 드리도록 하고요. 아이들도 있는데요. 사두로 되어져 있어요. 사두로 되어져 있고 삼두도 있는데 이렇게 세 포트가 남아져 있는데 이게 이름이 적혀 있죠? 있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자막으로 넣어드리도록 하고요. 펄본 베르크금도 2두로 되어져 있는데 색감이 아직 진한 색감은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묵둥이에요. 무거진 아이 16,000원에 2두가 있네요. 2두가 두 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미싱류가 요 아이들 꾸준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요 아이들은 가격은 7,000원 하지요. 두수가 이렇게 많아요. 빨간 포트 사이즈에 들어져 있어도 묵은둥이로서 두수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사두로 되어져 있죠. 얼굴 이렇게 예뻐요. 여름에도 이 색감을 유지한 거 보셨죠? 요런 모습이랍니다. 조금 더 굳히면 요 아이들도 입장이 동글동글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밑에 자구도 있어요. 아이들은 미싱류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비우도 있는데요. 아비우가 요 아이들이 9,000원 하거든요. 묵퉁이에요. 색감 자체가 요 아이들이 약간은 이제 붉은 톤으로 올라오려고 약간 색감이 바뀌었죠. 주황 톤으로 살짝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하엽 정리하고서 분갈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아이들, 아비우 요 아이들 엄청 몸값이 거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큰 아이들, 이렇게 크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작은 아이들 2만원, 3만원에 판매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큰 아이들이, 무거진 아이들이 가격은 9,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양진도 있어요. 빨간 포트 사이즈에 있지만은 요 두수는 이렇게 많이 있고요. 철화도 엮여져 있어요. 양진. 철화가 많이 나오지는 않죠. 양진 철화가 처음에 나올 때 엄청 몸값이 거했었거든요. 네, 요거 빨간 포트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를 크게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지금 얼마일까요? 8,000원일까요? 6,000원일까요? 요렇게 양진도 있고요. 일본 정월도 이 아이들 많이 묵어지면서 요 색감이 벌써 바뀌고 있죠. 요 아이들은 이제 핑크색으로 물드는 아이들이죠. 베리 종류의 일종인 것 같아요. 요 아이들 이렇게 있습니다. 동글동글하게 굳혀져 있는데요. 이렇게 있어요. 외두로 되어져 있고 많이 묵어지면서 층수도 많아요. 요 아이들은 가격은 얼마일까요? 요 아이들이 가격은 7,000원 할 거예요. 7,000원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서 남아서 이 아이들이 굳혀지면서 이렇게 예뻐졌어요. 입장이 조금 더 짧아지고 일본 정월이니까 조금 더 핑크색으로 강하게 들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외두로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동그랗게 말고 있어요. 이렇게 얼굴이 큰 아이들이에요. 베리 종류가 얼굴이 좀 작다 하면은 이거 일본 정월은 이렇게 조금 얼굴이 크죠. 이거 빨간 포트 요 사이즈에 이렇게 크게 자리 잡고 있죠. 충수도 많아요. 요 아이들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 것 같아요. 요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팬덤 골드는 요 13,000원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요 아이들 통통하게 굳혀지고 있습니다. 핑크 팁스도 요거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많이 굳혀져서 많이 짧아졌네요. 이거 물들면 훨씬 더 예쁘죠. 핑크 팁스도 3,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누미에르, 누미에르가 가격은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렇게 되어져 있어. 너무 귀엽죠? 지금 이제 살짝 날씨가 바뀌었다고 이 아이들이 바로 핑크색으로 더 진하게 물이 들어져 있어요. 너무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12,000원에 이 아이들 있습니다. 아모르파티가 가격은 7,000원에 있습니다. 이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두라고 하더라도 얼굴이 꽤 크죠? 이 아이들 이두가 피멍으로 물들어서 너무너무 예쁘죠? 7,000원에 이두가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두케도 가격은 8,000원 합니다. 이두나 삼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두가 거의 많고요. 그리고 삼두가 하나가 있네요. 이 아이들 8,000원에. 오, 너무 괜찮죠? 두케가 8,000원 합니다. 추비 바니가 가격은 12,000원에 있습니다. 어우, 예쁘죠? 요렇게 추비 바니가 동글동글하게 예쁩니다. 요거 엄청 많이 판매가 됐던 아이들인데요. 또 앞전에 구매하셨던 분들도 이렇게 다 굳혀졌나 모르겠어요. 요 아이들. 요 아이들이 정말 몇 차까지 많이 두르다가 요게 이제 남아져 있는 아이들인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예쁘게 굳혀지고 있어요. 정말 요 아이들은 동글동글하게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이두가 있고요. 이두로 되어져 있고, 요거는 뭐 이렇게 사두로도 되어져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두로 되어져 있으면서 요렇게 동글동글하게 너무너무 귀엽고 예쁘고, 가격은 정말 많이 내려왔잖아요. 이 아이들 처음에 몸값이 거해서 못 샀었는데 갑자기 가격이 이렇게 다운되다 보니까 많이들 구입을 하셨어요.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알사탕은 가격은 10,000원 합니다. 알사탕이 이렇게 있어요. 빨간 포트 사이즈에 있지만 여기 목대 보면은 많이 무거워진 아이라서 이제 물들면 곧 가을 되면 곧 이렇게 또 물이 예쁘게 들 거예요. 진한 색감으로 물 들고 이제 전체적인 핑크 색감이 나타나면서 너무너무 예쁘죠. 예, 알사탕. 요 이름대로 여기 알사탕 동글동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10,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것도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소인제금이 가격은 10,000원 합니다. 소인제금 요게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어요. 요 정도 많이 굳혀진 아이죠. 정도 됩니다. 금하고 녹하고 아주 예쁜 색감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쭉 보시면, 그리고 어느 정도 풍성함이 있죠. 이 정도에서 소인제금 워낙에 또 몸값이 있었던 아이들이라서 이 정도면 10,000원에 엄청 착한 가격이라고 보여집니다. 팅커벨도 요거 가격은 12,000원 합니다. 12cm 풀분에 있고요. 요 아이들도 목대는 목질화가 되어져 있으면서 요거가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수영이 되어져 있어요. 수영이 잡혀져 있는 아이들이죠. 목대 이렇게 올라온 아이들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적기성도 이렇게 빨갛게 또 물이 올라옵니다. 오, 요거는 정말 빨갛게 예쁘게 올라오는 아이들이죠. 적기성 가격이 요 아이들은 이제 세포트에 한 포트에는 2,000원 하고요. 세포트에 요 아이들 5,000원씩 판매를 합니다. 마디바도 가격은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9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9cm 풀분에서 색감이 너무너무 예쁘죠. 작은 거 좋아하시는 분은 이거를 구입을 하셔서 또 크게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 큰 아이들도 가격은 착하게 나오지만은 또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요즘 선인장도 많이 인기가 좋죠. 네드파이라는 아이가 요거가 지금 가격이 3,000원 합니다. 네드파이 요게 몽글몽글하게 요 자구들이 많이 나오면서 네드파이 물들면 꽃피면 참 예쁘잖아요. 빨간 톤으로 꽃이 피면서 요거가 있어요. 방울방울하게 이렇게 많이 자구를 달아주네요. 3,000원. 3,000원에 엄청 착한 가격으로 있습니다. 멜로우 옐로우도 가격은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 아이들 살짝 이렇게 큰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층수가 많아지면은 이렇게 잡히는데 지금은 이제 좀 굳혀져야 되겠죠? 그 대신 가격은 착합니다. 7,000원에 요 아이들이 있고요. 맥클린이 들어져 있어요. 맥클린은 정말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죠. 이렇게 굳혀져서 색감 정말 예쁘게 물든 아이들 많이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런 아이들 한 번씩 두를 때는 정말 인기가 좋은데 이번에는 이렇게 조금 물이 들들었죠. 좀 굳혀져서 물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가격은 8,000원에 이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고요. 백야도 가격은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두나 외두로 되어져 있어요. 삼두도 있어요. 백야가 이번
이번에 이렇게 가격이 많이 착하게 들어져 있어요. 이드도 있고 많이 짧아졌어요.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이기 정원에서 또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